친구자니까. 그래서 같이 가고 있잖아. 도대체 기말 끝나고 학교는 왜 가는 거야? 내 말이. 대학은 기말 끝나면 바로 방학이라던데. 너네 집 들려서 뭐 좀 먹고 자다 가야겠다. 야, 우리 집에 뭐 먹을 거 맡겨놨냐?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엑소형 좋은 거 같지 않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야, 나 볼살 좀 빠지지 않았냐? 나 이번에 다이어트 진짜 빡세게 했거든. 헐. 왜? 너 얼굴 보니까 호빵 먹고 싶어졌어. 야. 아, 너 때문에 호빵 먹고 싶어졌잖아. 책임져. 너 맨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 알아? 뭐가? 너 맨날 네 생각만 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냐? 그럼 앞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랑 친구 안 하면 되겠네. 아, 그러세요?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하면 죽는다. 너야말로 아는 척하지 말아줄래? 뭐, 왜 한숨 쉬어? 너 한숨 쉬게 했잖아. 그니까 왜 남의 집에서 한숨을 쉬어? 아, 말 걸지 마. 너 나한테 아는 척 안 한다며. 기분 나가세요. 조용해. 시끄러. 아, 열내니까 배고파. 나도 배고프긴 하다. 엽떡고? 엽떡? 나 어제 엽떡 먹었는데. 다이어트 했다며? 딱 엽떡만 먹었어. 엽떡만. 아니, 내가 1일 1식 하거든. 떡볶이를 한 끼만 먹으면 다이어트인가? 어쨌든 오늘은 추우니까 그냥 맥도날드 시켜먹자. 너가 쏘는 거지. 야, 솔직히 의리가 있으면 더치페이 하자. 그럼 절규하고 너가 쏴. 역시 맥날은 상하이 버거지. 그리고 양심상 콜라는 제로. 근데 먹다 보니 제로가 더 맛있지 않아? 야, 나도 요즘 그 생각한다. 넌 가고 싶은 과 있어? 영화과? 응, 나 연영과 가고 싶은데. 요즘 맨날 영화 보다 보니까 영화 만들고 싶어지더라. 그럼 너가 감독하고 내가 배우 하면 되겠다. 괜찮다. 비밀인데. 아, 지훈이 좋아한다고? 어떻게 알았어? 눈에서 레이저 나와. 지훈이 뚫리는 줄 알았다. 지훈이도 알까? 솔직히 나라면? 망했다. 뭐가 망해?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 거야? 어떡할까. 또 저녁에 지훈이 만나기로 했다며. 정말 잘 될까? 나 맨날 새벽에 지윤이가 전화하고 톡하고 막 그런다며. 남자가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겠냐? 그렇겠지? 일단 넌 지윤이 앞에 가면 말 빨라지고 더듬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정지윤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 마음속으로 심호흡하고 3초 세고 그 다음에 얘기. 응.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응.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고 했잖아. 배터리 나갔네. 지윤이가 또 싫대? 아니, 그게 아니고.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더라. 뭐? 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왔다. 야, 걔는 무슨 여자친구도 있는 놈이 새벽에 전화하고 톡하고 막 그러냐? 그런 놈은 안 만나는 게 나아. 진짜로. 안 만나길 잘했어. 네가 아까